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밤에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시장 전망치를 조금 좀 상회하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 고점에 대한 기대감, 오히려 그 기대감이 다소간 좀 혼란 양상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장 내 전망치 6.2%였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발표되어지는 수치는 물론 지난달 6.5% 대비 0.1%포인트 하향 안정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망치였던 6.2%보다는 조금 좀 높은 6.4%를 발표를 하면서 금리 인상 강도가 시장에서 전망했었던 좀 둔화 양상보다는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혼란스러운 투자 심리, 전개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는 없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치, FOMC에 대한 시장 전망치는 지난 2월 25BP 인상에 이어서 이번 3월에도 25BP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조금 기대했었던 부분은 3월부터 실질적으로 금리를 동결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불어왔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만에 하나, 지난번 발표된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시장 전망치도 6.2%보다 조금 좀 낮게 나왔더라면 오히려 그 금리 인상, 3월달 FOMC에서의 금리 인상 강도가 25BP 기대치 전망치에서 금리 동결 쪽으로 옮겨갈 기대감도 분명히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점. 하지만 일단 지난번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표 6.4%포인트를 놓고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 최대가 어쨌든 25BP 금리 인상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은 조금은 좀 제한적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바뀌었었던 부분, 시장 평가 부분을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 부분 좀 보셔야 되겠죠. 일단 그 바스켓이 올해부터 변했습니다. 그 소비자 물가 지표를 그 계산을 하는 그 바스켓, 그 변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좀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렌트, 집세, 월세 비중을 조금 더 높이고 중고차 가격의 비중을 조금 낮췄다라는 점. 이 부분에 의해서 시장 전망치보다 조금 좀 상회하는 그런 소비자 물가 지표의 발표가 나타났을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참고 삼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다만 미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그 소비자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었다. 현재 완료형으로 지금 기사 내지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난 9월 달에 8.2% 소비자 물가 지표였죠. 10월 달에 7.7%. 그리고 11월 달 7.1%, 12월 달 6.5%, 그리고 지난 1월 달 6.4%로서 더 이상 다시금 상승 반전하는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금리 인상 강도의 둔화, 터미널 레이트의 상향 가능성은 있지만 금리 인상의 강도 둔화 가능성에 베팅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1월 외국인 10년 만에 사실상 최대의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게 되면서 만들어내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큰데요. 이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따져보게 되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 기조가 마무리 국면에 다다랐다라는 점.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상당 부분 수면 위로 올라오는 부분이죠. 반도체 업황에 대한 바닥 기대감.
분명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 지난 밤에도 미국 시장 그 반도체 업종들 상당 부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국의 리오프닝이 실질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그 저변의 확대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기 침체의 가능성보다는 경기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골드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의 수급은 당분간 변화 가능성은 없다. 일단 이 관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면 외국인 수급에 편성하는 전략이 상당 부분 유효할 것이다 라는 점.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클리컬에 대한 매매 전략과 지속성장에 대한 매매 전략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시클리컬 주식을 어떻게 들어가고 있느냐 그리고 지속성장 관련주들에서 어떻게 지금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느냐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클리컬 주식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와 소재 주식입니다. 반도체와 소재는 고퍼 상황에서의 매수 그리고 저퍼 상황에서의 매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어찌 보면 고퍼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성장, 파이가 계속 커지고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 전기차와 배터리라고 보셔야 되겠죠. 전기차, 지난밤 테슬라 주가 다시금 200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우린 분명하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생각을 고려해 두시면서 지속성장 관점에서 지금 업종의 변화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업종에 우리가 좀 몸을 담으면서 모멘텀을 찾아가는 그런 전략 가져가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테슬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근데 테슬라 좀 노이즈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뭐 간밤에 한 언론사의 보도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는 만약에 라이벌 경쟁사가 더 나은 차를 만들게 된다면은 파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사회 멤버에도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테슬라가 지금 뭐 기술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좀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이 부분을 테슬라도 일단은 지금 이 부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실장님 다들 알고 계시죠? 전기차가 이제는 더 이상 블루오션이 아닌 레드오션의 마켓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해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경쟁은 점차 심화되어져 갈 것이다. 결국 치킨게임의 양상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치킨게임 결국은 적자가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결국은 신흥으로 계속 한우물을 파왔던 테슬라와 내연기관차를 가지고 계속 저변을 100년 동안 유지해왔었던 그들 뭐 포드랄지 GM이랄지 독일산 자동차랄지 스웨덴 자동차랄지 기존의 아성을 가진 그런 기업들 간의 새로운 시장, 전기차 시장에서의 격돌이 사실상 지금 예고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선빵을 날린 것이 사실상 이게 방송 용어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선제적으로 공격을 가한 것이 사실상 테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지난 얼마 전 이제 그 20% 최고 20%의 가격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 Y 모델에 대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죠. 그리고 이에 뒤이어서 지금 글로벌 전기차 2위 마켓셰어 2위 업체인 포드사가 자사 머스탱 모델 전기차 머스탱 모델에 대해서 8.8%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중국 샤오파홍 회사는 12.5%의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잘 살펴보시게 되면요.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의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지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시장을 뺏겼다. 시장은 커져가고 있는데 점유율의 하락이 나타났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고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점을 이미 겪어왔고 그에 대한 결론을 가격 인하 경쟁으로 맞불을 놓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점. 가격 경쟁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자동차는 자본재 산업입니다. 자본재 산업은 고정비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난 고정비 투자가 들어가게 되고 생산량당 소위 말하는 단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산을 많이 해서 많이 팔아야만
단위당 고정비가 하락을 하게 되고 인하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락을 하게 되고 단위당 고정비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그게 결국은 마진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근데 지금 손익분기점에도 아직 도달하지 않은 이제 신생 내지는 이제 시장과 이제 시장에 새 제품을 내놓는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인하 경쟁은 사실상 어불성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 생존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기존 자동차 업체들 물론 전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 자동차 업체들과의 실질적인 전기차 어마어마한 속도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전기차 시장에서의 치킨게임 양상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 재밌는 부분은요. 테슬라만 유일하게 전기차 생산에서 대당 약 10,000불, 한 9,500불 정도의 마진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 이야기는 테슬라는 조금은 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놓고 과연 기존 지금 새로 들어가는 뭐 포드랄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대응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냐. 근데 이 부분은 아직 어느 누구도 속단하기 어려운 전개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던져주는 답은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시장의 확대 그리고 그 전기차 시장의 확대로 인한 부품 업체들의 어쨌든 그 저변 확대라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출연을 해서 우리 최윤 앵커가 제게 질문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완성차 업체들이 과연 부품 업체들에게 가격 인하 압력을 주진 않겠느냐. 근데 지금 현재는 아직 그럴 상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일단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파이가 커지는 부품, 배터리가 그 답이 될 것이다라는 점.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배터리 업종, 뭐 SK이노베이션이랄지 LG엔솔이랄지 이런 업체들 아마 지난밤 테슬라의 주가 상승 이에 대한 후광을 분명히 오늘 맞이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는 그렇죠. 네, 자동차 네. 가격을 내리려면 사실상 배터리사들이 가격을 네. 내려야 되고 또 보니까는 포드가 CATL이랑 이제 네네. 배터리 그 공장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은 한국 기업들이 좀 힘들어지겠다라는 사실은 생각도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거기라도 연결을 해서 보면은 최근에 구리 가격에 대한 또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는 구리가 이제 새로운 석유다라는 네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이랑도 좀 연결을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죠. 큰 그림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신재생이라는 부분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실상 상당 부분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 신재생이라는 부분에는 전기자동차, 배터리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신재생 에너지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라면 비철금속을 빼놓을 수 없다. 비철금속 방금 구리 말씀하셨고요. 아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다양한 뭐 니켈이랄지 뭐 그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의 원재료 뭐 니켈이랄지 망간이랄지 뭐 다양한 리튬이랄지 이런 비철금속에 대한 그리고 히터류에 대한 가격 경쟁 분명히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신재생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된 관심. 결국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마지막으로 오늘 뭐 투자 전략과 같이 맞물려서 말씀을 좀 드려본다라면 리오프닝과 맞물리게 되면서 1단계, 2단계를 나누셔야 됩니다. 리오프닝,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저변이 확대되어지는 업종은 정부 정책에 절대 맞서면 안 된다라는 점.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신재생 에너지가 흘러가는 방향, 중국 리오프닝이 흘러가는 방향, 결국은 변동성이 있는 이슈와 안정성이 있는 이슈,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어지는 이슈.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을 해 보신다라면 변동성이 있는 이슈보다는 조금 좀 모멘텀이 적더라도 안정적인 이슈를 추종하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은행 업종과 건설 업종.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업종에 대한 다소간의 이익,
은행에 대한 발언이 사실상 지난 어제 우리 시장 내 은행 업종에 대한 하락을 맞아요. 주도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촉발제가 되었다라는 부분 절대 정부 정책 방향성에 맞서면 안 된다라는 점. 은행 업종이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그에 반하게 간다라면 주가는 모멘텀을 받을 수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시고 오히려 정부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 결국은 부동산 업종입니다. 맞습니다. 부동산 쪽에 대한 관심 오히려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상황 함께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